부탁해 유쾌한 잼이다 뚜롱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바로 안산의 대표 관광지 대부도에 왔는데요. 저는 맨날 대부도 올 때마다 그냥 칼국수 먹고 조개구이 먹고 바다 좀 구경하다가 집에 갔거든요. 근데 오늘만큼은 대부도를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이빙 코스와 또 트레킹 코스를 즐겨 볼 텐데요. 오늘 제가 갈 곳은 바로 대부 해솔길인데요. 무려 전체 길이가 총 74km나 된다고 해요. 오늘 다 돌아보진 못하지만 제가 가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자 그럼 따라오시죠. 제가 차를 준비했어요 여러분. 네, 드라이브 코스 삐빅. 먼저 제 1코스 종현 어촌 체험마을로 가고 있어요. 거기가 이제 또 가볍게 또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라고 하더라고요. 아 여러분 제 1코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코스 안내가 있네요. 저희가 있는 곳은 종현 어촌 체험마을이고 바로 2코스 3코스 이렇게 연결돼 있다. 우와 말도 안 돼. 뷰 뭐야 미쳤다 진짜. 여기를 왜 혼자 왔어. 이런 데 사진 스팟이잖아요 여러분들. 우리나라 맞아? 야 완전 자연치유다 진짜. 여러분 새소리 들려요? 야 아니 이게 되게 1코스가 매력 있는 게 오른쪽에는 이제 그 숲이 있고요 왼쪽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내음이랑 이 피톤치드랑 같이 이렇게 배합이 적절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공기 딱 그 맑은 공기가 느껴져요. 와. 1코스 저쪽으로 가면은 낙조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여러분들. 꼭 들러보세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. So beautiful. Beautiful life. 이 노래가 왔나? 이 뷰가 진짜 말도 안 돼. 거의 영화 한 장면인데? 아 커피 CF 아니야? 와 사리라리라리라라. 자 1코스를 즐기고 왔습니다. 이제 2코스로 가볼게요. 이거 약간 미션 같다 뭔가. 2코스에는 과연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따라오시죠. 자 저는 대부해솔길 제 2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점인데요. 이렇게 쭉 걸어오니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.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아름다워요. 보세요. 짜잔. 와 여기 갯벌 사이에 길이 있어요. 물이 빠지면 보이는 길인가 보다. 대박이죠? 약간 비현실적인데? 저쪽 끝으로 가면은 이제 광도라는 섬과 있고 또 동글섬, 박쥐섬이 저기 있대요. 쭉 따라가시면 다른 섬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. 위에 또 포토 뷰가 있습니다. 포토 포인트 이런 데 오면 또 사진 한 번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. 올라가 볼게요. 와 이 길이 더 잘 보인다. 자 보이시죠? 섬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.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가 딱 쉬어가라는 코스네. 눈 바로 앞에 사방으로 이 멋진 갯벌 뷰가 쫙 있어요. 자 이번에는 3코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갈수록 기대가 되네. 3코스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지.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대부해솔길 3코스인데요. 여기는 또 뷰가 확실히 다르네. 저쪽을 보시면 저기는 선재도예요 여러분들. 안산이 아니고 저기는 인천광역시 쪽이고 여기는 이제 안산.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해솔길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저 주황색깔 리본이 달려있어요. 자 여러분 이곳은 4코스인데요 와 여기는 진짜 또 다른 뷰예요. 보시면은 여기 곳곳에 빨간 색깔이 막 보이거든요. 빨간 갯벌? 이게 바로 염생식물이라고 하네요. 염생식물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. 이 4코스는 쭉 걷다 보면 고랫 부리길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사실 갯벌에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. 그냥 뭐 그 뻘에는 낙지와 뭐 이렇게 바지락 정도 캐는 것만 생각했지 안에서 식물이 자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. 갈수록 기대가 되네. 5코스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. 후후. 5코스의 포인트는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염전입니다.
봉주 염전이라는 곳인데 대부도에서 유명한 소금이 바로 깸파리 소금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 옹기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소금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기존의 소금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하대요. 쓴맛이 별로 없고 해솔길을 걷는데 염전이 옆에 있을 줄이야. 와. 자, 여러분 이곳은 제 6코스의 마지막 도착지인 바로 탄두왕입니다. 아, 탄두왕은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한데요. 꼭 가봐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 사이로 펼쳐진 저 뻘, 바다. 와, 영화 같아. 6코스는 이렇게 바닷길 중간을 걸어가실 수가 있고 마지막에 탄두왕이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아주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좋아. 자, 오늘 저 유키안주에 함께 대부 해설길 코스를 다 둘러봤는데요.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코스씩 선택해서 꼼꼼히 예쁜 풍경 눈에 담아가면서 걸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드라이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브 하다가 한 코스나 한 포인트를 딱 정해서 도착하신 후에 조금씩 걸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대부 해설길 걸으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. 대부도로 놀러오세요. 너무 좋아.